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울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람의 일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울고 마지막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음은 인생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웁니다.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또 사람들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로 울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아파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울음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LA 신성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천영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대구에서 보육원을 하세요. 그래서 형님 장로님 댁을 찾아갔는데 형님 아이들이 장할아버지가 왔으니까 공연히 때를 쓰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쫄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조용히 나가 있어 소리치니까 애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천영주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야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마 애들 달래니까 그 다음에 그 형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울게 둬. 그 아들은 울질 않아. 집에서 장로님이 보육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넘어져도 그냥 벌떡 일어나지 울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넘어지고 다쳐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조금만 아파도 울고 자기 뜻대로도 안 되면 떼쓰고 울고 우는 것이 무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왕이라 해주면 도웁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그 아이들의 무기고 또 우는 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고아는 울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질 않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나인성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데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한 긴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희망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 잃고 그저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왔는데 과부의 유일한 기쁨이 아들인데 아들이 덜커덕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중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과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그저 의지하고 아들 바라보고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안 됐어서 그 상여가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나인. 나인성에는 기쁨의 성에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지는 것 같은 큰 절망과 고통이 그에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그 당한 죽음에 대한 고통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은 무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극한 절망에 처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88편 4절로 7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힘이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한평생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같은 깊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절망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가 없고 그 절망에서 그를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한 평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을 말하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감기 한번 안 왔거나 건강하다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이 이미 너무 늦게 와서 지금 암 말기인데 6개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당한 그 절망은 그 누구도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그는 처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린 절대로 포기하고 손을 놓고 그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처한 자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7장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통곡하며 우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가셨는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장례 행렬 앞, 아들의 장례 행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손을 놓고 절망에 처해 주저앉았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절망에 처해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웬일인지 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 하나 잘못 못 다스려서 하루도 몇 번씩 성질을 내고 하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절망에 처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슬피 울고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우리의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과부를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처할 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 됐다 그 정도로 동정의 생각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절망할 때 울고 있는 자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청년이 죽었던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통곡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슬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붙잡으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궁휼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담비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리라고 담비라고 쳤더니 이 강아지가 은혜가 충만해갖고 보통 때 제가 새벽에 가는 새벽에 나오는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짖는데 오늘은 1시에 짖습니다. 목사님 빨리 일어나서 오늘 첫 성찬 예배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왈왈 짖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또 2시 되니까 또 왈왈 짖어요. 졸지 말고 더 계속 기도하라고 또 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이든지 오늘 주님 닦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최서 본사님 간증은 이분은 코로나 기간 중에 천국을 가셨습니다만은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 살 난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5살입니다. 남편이 남기는 이 아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아들 하나 키우려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가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우리 순복음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 나오니까 막 눈물이 터져나고 은혜가 임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나온 다음날부터 무작정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모든 행사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전도상도 받고 구역장 지역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권사님 가족을 축복해서 그리고 권사님도 되셨는데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잘 자라서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까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참 25살의 청산과부가 돼갖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와 비슷한 처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며느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심장마비로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으로 최근에 일이 너무 많다고 늘 집에까지 일꾸러미를 싸들고 와서 일을 하다가 과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숨이 못 잤다는 것입니다. 응급 구조대가 와서 심폐소생하라고 고대 안산병원으로 옮겼는데 심정지가 온지 4분 안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이 피가 돌아서 뇌사 상태가 되지 않는데 뇌 산소가 공급되고 뇌사 상태가 되고 식물인간 되고 말았습니다. 연간 심정지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10만 명 중에 한 50명은 그 심정지로 돌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을 다 배워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급히 심장이 마비가 왔을 때 4분 이내로 그 심폐소생을 해야 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지금 면회가 안 되니까 그 새벽에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제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또 교회 가서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고 그 다음 제 수행하는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런 화해를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아침에 시간적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일정이 잡혔는데 그냥 몇 시간 전화 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안 되겠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전화가 오니 저 혼자서 아들 키우고 아들을 지금 위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저렇게 됐었으니 빨리 안산으로 가자. 안산에 가서 그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이미 뭐 식물인간에서 촥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들 귀를 잡고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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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주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이 권사님 기도 용사입니다. 이 권사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구역 식구들도 함께 기도 부탁하고 대교장이었던 이대현 목사님께 또 기도 부탁하고 또 순복음 안산교회 김미 목사도 중구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미동치도 않고 있던 그 아들의 손이 조금 손가락이 갔다가 움직인 것입니다. 의사는 이 상태에서는 뇌 상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으로 깨어날 확률도 없고 많이 하나 깨어나도 온몸이 마비가 돼서 평생 불구로 지낼 거라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예 손가락이 까닥까닥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쭉
뜸뜸했다. 완전히 뜬 게 아니라 조금 뜨겁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섯 명을 전도하고 가서 주일날 세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의식을 회복하고 화요일 날은 동료 직원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말도 하고 일반 병실에 옮겨서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온 가족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심장마비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돼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절망의 때,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적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덤처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병에서 로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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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